안녕하십니까. 대한국입니다. 오늘은 또 지금 역시나, 오늘은 이거는 망고. 망고나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. 오늘. 망고나무. 이 나무는 우리가 건조가 바삭 말랐죠? 바삭 말랐기 때문에 좋은 집도 나옵니다. 이게 다 망고입니다. 오늘은 망고 작업합니다. 이거 다 망고. 망고 하나하나 대패해서 이렇게 다 다듬어야 됩니다. 그래야 좋은 집도 나오고. 저런 부분은 에폭시였습니다. 에폭시. 저런 부분은. 이거 다 에폭시가 작업합니다. 망고나무. 여기도 망고 옆에 다 다듬어야 됩니다. 역시나 여기도 대패. 우리는 한 장 꼼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삽니다. 지금 대패를 잡아요, 뭐. 이렇게 대패 나옵니다. 자, 대한국제였습니다. 조금 전에는 망고나무 우리가 작업한 됐죠? 역시나 여기는 에폭시 작업실입니다. 제가 부빙가. 부빙가는 저는 전 세계 제일 비싼 부빙가라 했죠? 우리는 하나하나 만들어도 꼼꼼하게 에폭시를 다 바릅니다. 문이 이쁘게 나오게 해서. 상당히 문이 이쁘게 나오게 해서. 제가 3,200짜리 주문을 한 장을 했습니다. 3,200짜리 주문을 한 장 했는데 소비자들 안 보고 샀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 잘 만들어서 소비자 주게 해서 사람이 한마디 뭐겠습니까? 안 보고 샀기 때문에 실례기 때문에 저는 네 개를 만들어서 좋은 거 하나 소비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재고를 판매합니다. 재고를 팝니다. 이거 다 지금 3,200짜리입니다. 3,200짜리 요번에 우리가 주문 받았던 겁니다. 여기서 요번에 강주 김대중 컨벤션에 가서 판매하고 왔는 제품들입니다. 제품을 주문 받고 와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만드는 데가 있을까요? 하나하나 진짜 정성껏 만들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성껏 해서 소비자한테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들겠습니다. 대한목차였습니다. 우드슬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건조, 두 번째가 가공,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, 바로 대양목재 우드슬립입니다.